안녕하세요. 쇼미더고민입니다. 오늘 석관동에 위치한 상월곡 모아타운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요.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투자해도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이 질문자님께서는 이제 석관동, 이제 성북구에 위치한 석관동인데 이 석관동에 모아타운이라는 곳을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투자해도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상월곡역 그리고 월곡역 그리고 돌고지역 그 주변이 이제 석관동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뭐 SH에서 시범 사업하고 있는 6-21번지 이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도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는 장인뉴타운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질문자님께서 이 모아타운이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모아타운이 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주택공급 재개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 도시정비 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이런 이유로 이제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개발이 좀 어려워지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이 좀 동의를 많이 해가지고 개발을 하자. 그래서 방법은 약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자치구에 이제 공모하는 방법이 있고요. 주민 제한 방식이 있고, 특히 모아타운 사업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노후도의 50% 이상, 10만 제곱 이상 필지를 확보해야 되지만, 여기에는 이제 모아타운에는 뭐 소규모 재건축 등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모아타운 사업 자체는 주민들이 좀 의견을 많이 모아서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방식보다는 좀 사업 속도 면에서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이 지금 같이 이제 재개발 사업이 좀 어려운 이 환경에서 이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하시는 방법이 모아타운 사업 방식이다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좀 빠른 사업 속도가 있습니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가 8년에서 10년, 좀 많게는 뭐 사업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도 한 15년 정도 이상 걸리는 사업들이 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 반면에, 이 모아타운 사업은 빠르면 2년에서 4년 안에 이 절차가 많이 생략되는 사업으로서 이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충수라든지 용적률이 많이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2종 주거 지역에서 이 모아타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2종 주거 지역에서는 이제 충수 제한이 약 7층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개별적인 건축을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모아타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7층 이하 저층 주거지를 최고 층수 15층까지 완화한다라는 게 기본 골조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오세훈 시장께서 이 모아타운 사업도 최근에는 이제 층수 제한을 좀 많이 완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던 이 번동 사업지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뭐 35층 이상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업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좀 주거지가 주택 공급에도 많은 이제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지는 사업이 바로 이 모아타운 사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장점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가로정비 주택 사업이 보통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근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정비 주택 사업을 좀 모아서 한다라고 해서 이 모아타운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노후도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에 67% 정도 노후도가 완화가 됐다라면 지금 더 완화돼서 지금 57%까지 더 완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녹지라든지 주차장 그리고 이런 기본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기반시설까지도 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는 못 드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질문자님께서 상월곡역의 모아타운, 상월곡 모아타운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석관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상월곡 모아타운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석관동 바로 맞은편에 이제 장이 뉴타운이라고 있는데, 이 장이 뉴타운 사업도 사실 좀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좀 활력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장이 뉴타운 사업입니다. 이쪽에 지금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기본적인 시세가 84제곱미터가 약 10억 정도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래도 아파트 중위 가격, 지금 아파트 경기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 좋았던 시기에도 그래도 중위 가격 이상은 좀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강북의 이 장인 뉴타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석관동을 주변으로 뭐 강훈 역세권 개발,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무희경 뉴타운 등 굉장히 많은 이제 주거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석관동 바로 오른편에는 이문 차량 기지가 최근에 이제 개발이 발표가 됐죠. 이 이문 차량 기지도 이제 개발 압력이 들어가면서 이 석관동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개발 이슈들로 인해서 이 석관동도 이제 좋은 주거 지역으로 탈바꿈할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관동 쪽에 이제 이 주택 투자를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이 석관동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 석관동을 좀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노후도도 굉장히 충족하고 있고, 교통망도 굉장히 좋고, 왜냐면 강원대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GTX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 바로 밑으로 이제 청량리역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학군도 굉장히 잘 갖추어진 곳이 바로 이 석관동입니다. 바로 고려대학교, 뭐 경희대학교,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뭐 카이스트, 그리고 한예종이 바로 석관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임차 수요층도 풍부하고 주변의 개발 압력도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그동안 계속 저평가받고 있던 이 석관동이 앞으로는 이 강북을 좀 대표하는 주거지로 탈바꿈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지역이 바로 석관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월곡 쪽에 이제 그 투자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택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110 대책에 대해서 3월 26일 날 이 소형 주택에 대한 주택수 산정 제외라는 내용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이면서 60제곱미터 이하인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모아타운 사업은 서울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 위주로 이 강북 쪽에서 특히나 이 석관동 주변에서 찾아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았을 때 이쪽 지역의 지금 분양가라든지 이런 걸 제가 체크를 좀 해봤더니 4억대에서 4억 중반대의 분양을 좀 하고 있었던 지역들도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이런 소문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좀 잘 찾아보시면, 정말 옥석가리기를 하듯이 찾아보시면 1억에서 2억, 그리고 최저 1억 안쪽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신축 빌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을 가보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 물건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자님께서도 이 물건 찾아보시고 상담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전문가가 함께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